자, 꽃의 언어야? 꽃말이야? 선생님 아는 거, 니네 알아? 물망초가 다른 말로 뭔지 아세요? 이별. 내가 몰라. 정확한 거 아니지만, 호갭미낫이랍니다. 나를 잊지 마세요. 네. 그다음에 봉선화가 터치미낫인가? 뭐,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꽃이 뭡니까, 수아 씨? 어? 뭐라고? 말을 해! 부끄러워. 예뻐. 귀여워. 꽃안 좋아해? 뭔가. 빨리. 장미? 특이하네요. 자, 해바라기. 알겠습니다. Have you wondered? 궁금한 적 있냐? 왜? 왜 이렇게 좀 뭔가 커 보이죠? 그냥 하겠습니다. 의주동이죠. 왜? 너의 가장 좋아하는 꽃이 뭐인지, 가장 좋아하는 것인지. 뭔 개소리야? 너의 가장 좋아하는 꽃이 너의 가장 좋아하는 것인지. 왜? 말장난하는 거야? 궁금해 본적 있냐? 그러니까 왜 좋아하냐? 생각해 본적 있냐? 그 다음에, 이거, pray for A to B 잘 알아두세요. 이 to를 뭐라 해석합니까? 뭐, 보다라고 해석하죠. 그러니까, than을 쓰진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B보다 A를 더 좋아하다. pray for A to B야. than을 쓰지 않아요. 이거 무슨 꽃입니까? 알려주세요. 피오니가 뭐냐고. 네, 모란 꽃이래요. 네. 왜 너는 모란 꽃보다 장미를 더 좋아하냐? 자, 다음 또 주어 부분이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죠. 자, 여기까지. 못 마는 것.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바로 데디하다. 우리는 tend to 뭐 하는 경향이 있다. favor가 동사입니다. 좋아하다라는 동사야. 그한 꽃을 좋아한다. 어떤 꽃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어떤 꽃 이렇게 되고. 어떤 꽃? 마우스. 마우스. 어디 하고 있어? 여기 이렇게 있어. 어떤 꽃? 네, 이렇게 되네요. 얘는 부사입니다. 부사시고. 얘 주격이에요. 얘 동사입니다. 컴플먼트가. 네. 컴플먼트 단어 잘 외우시고요. 무엇을 보완하다라고 할까요? 보충하다라고 할까요? 오른쪽. 아, 보완하다. 우리의 성격을 보완해주는 꽃을 우리는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아, 그러니까 보완한다는 얘기는 내가 뭔가 부족한 거를 채워준다는 얘기야? 내가 열정이 없어. 그러면 열정적인 꽃을 좋아하는 거야? 빨간색 장미를 좋아하고 막 그런 건가? 나는 꽃 별로 모르겠어. 나 이번에 집에서 엄마한테 꽃 화분 선물 받았거든. 선물 받은 게 아니라 집에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갖고 갈게 하고서 갖고 왔는데 내가 병신같이 차 트렁크에다가 이틀 동안 놔가지고 다 죽었어요. 이거 여기다 이거 쓰면 안 된다. 요 단어 컴플리먼트. 뭐야 컴플리먼트는? 네, 이거 칭찬하답니다. 이거 알죠? 컴플리먼트 칭찬 주세요. 선생님 칭찬 컴플리먼트 주세요. 선생님 오늘 끝나고 보충 수업할게. 컴플리먼트 할게요. 네, 컴플리먼트. 자, 다른 꽃들은 심볼라이즈 한다. 심볼라이즈가 상징하다죠. 이거 상징하다라는 단어가, 유명한 단어가 stand for가 있습니다. 뭔가를 상징하다. 그 다음에 나타내다라는 단어 해가지고 represent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세 가지는 제발 좀 세트로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뭔가를 나타내다, 상징하다. 다른 어떤 characteristic, 어떤 특징 또는 의미들, 그 다음에 감정들을 나타낸다. 많은 사람들은 추정한다. 뭐를, 한 사람의 선호도. 선호,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얘기하죠. 페이버랑 똑같습니다. 뭐에 대해서? 특정한 꽃에 대해서. 특정한이란 단어죠. 자, 이 단어, 이 선호가 indicate, 알려주다, 가리키다는 얘기는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를 가리키고 있냐? 뭐를 암시고 있냐? 걔네들은, 그들은요, 그것들은요, 이거 뭐냐? 이거 뭔가 같은이죠? 그죠? 요거는 뭡니까? 특성이고요.
자, 이건 꽃들이 돼야 돼? 그것들은? 이거 뭐라고 해석해야 돼? 그들은, 그것들은, 이 대의가 누구야? 알려줘봐. 이거 먼저 하고, 이렇게. 업무와 관련된 이죠? 그것과 관련된 특성과 해설 좀 잠깐 볼게요. 특성과 유사함을 나타낸다고 여겨집니다. 어디 있습니까? 잠깐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꽃에 대한 선호는 그들이, 이 대의가 가리키는 건 많은 사람들이네요. 많은 사람들은 뭐와 같다고. 그쵸? 다시 뭐라고? 뭐와 같다고요. 알았어요? 근데 밑에 의역이, 오른쪽 해석 의역이 되는 거야. 뭔가 유사하다고. 특성들과 비슷하다고. 자기 자신이. 그 꽃과 관련된 특성들하고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추정한대요. 자기가 좋아하는 꽃에 대한 선호가 있으면은. 자, 그래서 과거에는 나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했대? 자, 심지어 만들어냈대. 어떤 비밀 언어를 꽃들에. 알았죠? 자, 오늘 내가 뭐 이렇게 무슨 꽃 주면은 그게 뭘 의미하는 거야? 라고. 그리고 그것을 빈번하게 자주죠. 그래서 어디에서 걔네들의 일상 삶에서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러닝, 동명사가 주어네요. 자, 특별한 상징을, 꽃들의 상징을 배우는 것이 주어입니다. 러닝, 비케임 어떻게 인기 있게 됐다. 언제? 1900, 1800년대에. 그리고 각각의 꽃은, 이치는 항상 단수치기입니다. S 붙이면 안 됩니다. 어사인 되어졌다. 수동태 보시고, 어사인이 뭔가 임무 같은 부여하다라고 해석하면 돼. 부여하다. 그러니까 수동태니까 해석이 부여받았다라고 하면 돼요. 알았어요? 다시 말해, 부여받았다. 뭐를 부여받았어요? 특정한 의미를 부여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분도 할게요. 비록 멀지라도 의미하고 전통이 변했을지라도 변할지라도 끊으시면 됩니다. Depending on은 제발 좀 해석을 이렇게 하고 뭐뭐에 따라 뭐에 따라 시간과 어떤 문화에 따라서 의미가 변할지라도 꽃이라는 것은 어쨌거나 사랑을 받아왔대요. 자, 현재 완료 수동태 해석 시작. 사랑을 받아왔다. 얼마 동안? 오랫동안. 뭐로서 방식으로서 뭐를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으로라고 하네. Do you wonder? 너는 궁금하냐? 꽃들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이렇게 하면 되겠다. 뭐에 대해서? 너의 성격에 대해서. 왜 너네? Why don't you 권유네? 다음에 퀴즈를 한번 풀어봐. 저 어때? 뭐 이거 사다리 타기 있었습니다. 그거 지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아라. Take something seriously. 뭔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란 표현이야. LI 좀 체크하시고 그냥 그것은 재미삼아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네요. 그죠? 자, 쉽습니다. 다 넘어갈게요. 뭐가 뭐였고 뭐가 뭐였는지는 여기 꽃 이름은 나오진 않네요. 선생님, 그왜 지웠죠? 저 나도 한번 볼걸, 씨. 무슨 형태의 너는 사람이냐? 너의 가장 좋아하는 꽃은 말한다. 네가 뭐 하더라고. 타입 A, B, C, D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볼게요. 타입 A부터 볼게요. A 유형. MBTI고 뭐 비슷한 거 얘기하네요. 너는 사람이다. 너는 피플 사람이다? 사람들 사람이다? 맞아요? 뭔 말이야? 그런 의미래요. 피플 펄슨의 의미가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사람. 이렇대요. 알았죠? 선생님도 몰랐습니다. 피플 펄슨이라 합니까? 피플 펄슨? 좋습니다.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거. 원래 어울리다가 영어로 뭡니까? 그거 좋습니다. Get along 이드죠. 그러니까 people person means that someone who gets along with others well이라고 하면 되겠다. 그다음에 여행하는 걸 좋아한대요. 자, unlike야. 뭐뭐와는 달리 이렇게 해석해야지. 뭐와는 달리 다른 사람인 게 다지. 너는 신경 쓰지 않는데 마인드가 뭐야? 신경 쓰다? 꺼려하다. 꺼려하다. 알았죠? 네가 싫어하지 않는데 변화를. 변화 좋아.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아 이거 좋은 표현이네. 뭐뭐에 뭐하다? 적응하다. 그 변화에 잘 적응한대. 알았죠? 그리고 너는 뭐한 사람이래? 이 단어 또 별표죠? 무슨 사람? 민감하냐. 알았지? 자, 뭐 쓰면 안 된다, 빨리. 뭐 쓰면 안 된다? 센서블 쓰면 안 된다. 센서블은 뭐죠? 사리 분별력이 있는 현명한 이런 뜻입니다. 너는 민감한 사람이고요. 릴렉스드. 아주 편안함을 잘 느끼는 사람이고, 또 좋은 뭐도 충고도 잘 주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타입 B. 너는 항상 자, aim to는 동사를 뭣뭣을 목표로 하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뭐를 목표로 하냐면은 뭐가 되기를 optimistic이란 단어는 뭐죠? 이거 반대말이 뭡니까? pessimistic입니다. pessimistic 비관적인 얘는 뭐야? 우리말로 positive하고 똑같아요. 긍정 아니 뭐지? 낙관적인이라 하죠. 낙관적인. 알았어요? 낙관적인 게 뭐야?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거지, 그지? 선생님이 이래요. 아까 선생님 잠깐 읽어봤는데, 선생님은 여기가 B가 제일 강합니다. 그리고 네가 항상 뭘 본대요? 밝은 쪽만 본대, 어떤 거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야. 엄마랑 맨날 말다툼하는 게 그거야. 왜 이렇게 안 좋은 걸 많이 보냐고. 선생님 원칙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니네 알아? 드라마, 고등학생한테 좋아. 그, 니네 사과전이 뭔지 아냐? 사랑과 전쟁이란 드라마 아냐? 그거 맨날 나오잖아, TV에. 선생님 그거 안 봐요. 왜 안 본지 알아? 맨날 다 이상한 얘기밖에 안 나와가지고. 일부러 안 봅니다. 자, 너는 좋은 친구고요. 너는 유머감도 좋고요. 이런 거 좋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웃게 만든다네. 사역 걸려서 사역입니다. 사역 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걸린 거야. 그리고 너는 너의 시간을 어떻게? 이게 또 결정적이었어요. 네, 선생님 꿈이 뭐라고? 무인도 가서 혼자 사는 거잖아. 그치? 아, 자연에서 시간 보내는 거 좀 너무나 선생님하고 어울립니다. 타입 C. 너는 액티브, 활동적이고 능동적으로 나오진 않냐, 혹시? 활동적이라 나왔냐? 네, 활동적이 웜, 따뜻한 사람이다. 너도 옵티스 낙천적이다. 그리고 너도 친구를 만들다. 매우 쉽게 만들다. 너는 묘사되어져 왔다. 아, 다시 뭐라고 해석? 뭐라고 한다고? 묘사되어져 왔다. 그렇죠? 네, 뭐라고 그려져 왔다. 뭐로써? 그 파티의 삶으로써. 뭔 말이야? 파티의 삶으로써 묘사되어졌다고 뭔 말이야? 이거를 이거를 너무 이렇게 합니까? 오른쪽 해석 좀 읽어볼게요. 뭐라 나오냐면은 당신은 파티의 활기를 북돋우는 사람으로 묘사되어 이게 맞아요? 이게 해석 어떻게 한다고 시작? 파티의 뭐를? 활기를 북돋우는 사람 맞아요? 이게 활기의 의미는 있긴 있어요. 라이프가. 알겠어요? 파티에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으로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랍니다. 그거를. 알았지? 네, 여기서 의미가. 좋습니다. 뭐 하여튼 뭐 파티하면 이 사람 가야 되나 봐. 그 다음에 너는 참으로 진정으로 맞죠? 진정으로 genuinely 라이트업은 그냥 동사로 밝게 해주다야. 그 방을 언제? 네가 들어갈 때. 그러니까 네가 딱 들어가면 이제 분위기 메이커란 얘기죠. 분위기 메이커. 자, 다음에 타이 D 보게요. D. 너는 예술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네요. 너는 하드워크, 열심히 뭔가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넌 잘한대. 뭔가를 다수의 것을. 그래서 여러 가지 것을 어떻게? 동시에. 여자들이 이게 좀 많겠네요. 그죠? 남자들은 좀 예술적하고 좀 거리도 멀고 열심히도 안 하잖아요. 근데 여자들 잘하잖아. 한 번에 여러 가지 잘하는 거. 네가 비록 열심히 뭐에 대해서 너의 우수함을 위해서 열심히 작업할지라도 너는 진정으로 요걸 좋아한대. 알았죠? 차분하고 평화로운 삶을 가지길 좋아한다. 열심히 할지라도 차분하고 평화로운 삶을 가지. 수아랑 좀 비슷해 보이는데? 아니야? 아, 아닙니까? 아, 이거 아니에요? 파티 고어입니까? 파리. 너도 타이피야? 아, 너도 무인도 갈 거냐? 아, 좋아요. 자. 진짜 나중에 무인도 가면 얘기해줘라. 타입 2 볼게요. 너는 펄수한다. 펄수라는 단어는 추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추구하다. 쫓아가는 거죠. 완벽함이네요. 완벽함. 모든 것에서. 네가 하는 모든 것에서 완벽함을 추구한다. 그리고 너는 bring out. bring on 뭐 꺼내온다. 가장 좋은 것을 꺼내온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다. 다른 사람에서 가장 좋은 것을 불러일으킨다 라고 하면 되겠다. 너는 아마 생각해. 누군가는 아마 생각해. 너라는 사람을. 이건 뭐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 시대의
뒤에 있는 시대에 뭐 뒤처진 뭐 이 정도로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라고 너는 생각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하지만 너는 안다. 완벽함을 언제 네가 그것을 볼 때 뭔가를 볼 때 그냥 완벽함을 안다 이러네요. 완벽주의잖아요. 다음 갈게요. What do you think? 무엇을 생각하냐? 니네 뭔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다 할 때 how를 쓰고 싶잖아? 그죠? 네, 영어는 본톤 모르겠어요. how를 쓰기도 다 알아듣긴 한데 how를 쓰니까 what을 씁니다. 뭔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할 때 자 어떻게 생각해? 뭐해서 너의 그런 타입에 대한 묘사에 대한 윤선 뭐야? ABC 여기서 제일 어울리는 게 뭐야? 네? 제일 어울리는 게 뭐야? 이거? 네. 아, 완벽주의자. 아, 좋습니다. 자, 너의 파트너하고 얘기해봐라. 아, 뭐에 관해서? 이건 또 중요하겠네요. 뭐인지에 대해서. 네가 생각하는 것이 정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accurate, 정확한이라는 뜻입니다. 네가 봐도 그런 것 같아? 라고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라는 얘기 알았지? 내가 정말 이런 타입인 것 같아? 라고 물어보라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만.